I'm back to Korea.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닥터케이입니다. 오늘 2월 21일 금요일 아침 방송 해보도록 하죠. 자, 해외 시장 좀 흔들렸던 하루였습니다. 다우존스 0.44% 하락, 나스닥도 0.67% 하락, 반도체 지수도 1.53% 하락, 독일도 0.91% 하락했습니다. 자, 분봉을 잠깐 한번 보자면요. 분봉이 안 나오네, 이거. 죄송합니다. 자, 장 초반 확 밀렸다가 나스닥 좀 반등하면서 마무리 됐는데요. 자, 꼬리들 다는 모습입니다. 여기 보이시죠? 다우존스도 20일 인근에서 아래 꼬리 다는 모습. 나스닥도 좀 전에 봤다시피 처지던 부분 좀 올라오면서 마무리 됐는데 낙폭이 뭐 작은 건 아닙니다. 그죠? 자, 그런데 한번 살펴보자 이겁니다. 뭘 말씀드리고 싶은가 하면요, 당사자국인 중국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그죠 하락했던 8.75% 하락 부분을 오히려 상회하는 반등을 해내고 있습니다. 자, 지금 미국이나 우리나라에서 전일 여러분들도 뭐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확진자 중에 한 분이 사망하셨다라는 소식도 나오고 있고, 대구라든지 신천지 교회에서 예배를 본 사람들이 집단 감염될 우려, 그리고 해당되는 사람들의 경로를 추적을 잘 못하는 부분 때문에 대구 지역이 상당히 우려에 지금 떨고 있는데, 일단은 중국은 반등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자, 미국이나 유럽은 너무 강하게 전고점도 다 돌파해버리는 상황에서 한번 그러한 우려들이, 뭐 애플도 그죠 중국 공장에서 생산 차질 불가피할 것 같다 이런 뉴스도 나오고, 이제 미국의 그죠 FED 부의장이 코로나 사태 이거 간과해서는 안 된다 라면서 상당히 실적 부분이라든지 안 좋게 나올 것이다 라며 우려감이 한번 대두돼서 좀 출렁했는데요. 좀 더 지켜볼 필요는 있다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미국은 강력한 상승 추세거든요. 그러한 발언에 숨은 내포되어 있는 뜻은 여차하면 또 금리 인하할 수 있다, 그런 부분도 내포되어 있다, 그렇게 시장에서는 분석을 하는 걸 봤습니다. 자, 지금 현재 특이점이라 할 수 있는 것은 강력한 달러 강세입니다. 자, 우리나라도 1200원대 돌파했고요. 유로화를 보면요, 상당히 강하게 지금 달러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죠? 완전 급락에 가깝게. 그죠? 반대로 보면 유로화가 상당히 급등했거든요. 자, 다만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유럽권은 제조업 기반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환율이 올라가면 같이 올라가요. 자, 어저께 엔화 상황 보고도 상당히 놀랐습니다. 이거 보십시오. 와, 완전 폭등이거든요. 자, 니케이도 환율이 올라가면 같이 동조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거든요. 자,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시장에서 살펴보기로 하고요. 우리나라는 반대입니다. 환율 올라가면 좋지 않습니다. 자, 이러한 부분 좀 잘 챙겨봐야 되겠고요. 전일 마감됐던 야간 선물옵션 시장에서 상당히 낙폭 컸습니다. 1.48% 하락했거든요. 다만 야간 선물옵션 시장에서는 선물옵션 세력 간의 상당한 충돌 내지는 본장에서 해결이 안 됐던 부분들 해결을 하려는 그런 경향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좀 전에 봤을 때는 우리나라 동시효과 상황 그렇게 나쁘지 않았는데 지금 보니까 상당히 좋지 않네요. 코스피 0.85%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고, 코스닥도 0.99%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 선물도 하락 출발. 야, 추가로 더 빠지겠다 이겁니까? 상당히 쇼크가 좀 오겠는데요 오늘. 그죠?
자, 뉴스는 특별한 게 없습니다. 온통 코로나 위기 관련돼 있는 뉴스들 일색이고요. 참 이해하기 힘든 부분 중에 하나가 자, 며칠째 상황을 보시자면 0.7% 가까이씩 막갭 상승했다가 밀어버리고 다시 원위치, 갭 상승했다가 밀어버리고 다시 뭐 원위치까지는 아닙니다만 다시 반등 시도. 자,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큰 이유를 찾아라. 그러면 닥터케이는 선물 옵션 포지션 간에 상당한 치열한 지금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자, 시장이 코로나 우려를 딛고 상당히 강하게 반등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승에 베팅한 세력도 있을 테고요. 신규로 위험 관리를 위해서 하방에 강하게 때리는 그러한 세력들의 충돌이 있는 것으로 저는 파악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조정은 불가피할 것처럼 보입니다. 다만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이미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악재다 이겁니다. 그리고 처음에 발생됐던 시점에서 강하게 반등을 했고요. 다시 그 위기가 재부각된다 하더라도 이 강력한 추세를 완전 무너뜨리고 2000m로 내려간다든지 그런 경우는 적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우상향을 그대로 지속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강하게 반등을 해야 좋은 것인데 밑으로 쳐져서 좀 박스권 내지는 좀더 관망을 해야 될 상황은 틀림없습니다만 적절히 비중 조절이라든지 너무 고점에서 따라가지 않은 포트폴리오를 구축해 놨다면 조금 더 관망하면서 도망치듯이 던질 필요는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목소리에서 들어봐도 아시겠죠? 힘 빠지는 건 사실입니다. 힘 빠져요. 자, 노스님 오래간만이고요. 오래간만이라니까 좀 웃긴다. 맨날 보는데, 그죠? 방송에서 오래간만입니다. 남규님, 은꽁님, 안녕님, 반갑습니다. 자, 오늘 여기 60일 무너뜨리고 시작할 가능성 높아 보이는데 강하게 올라타야 되는데 참 그것이 어떻게 변할지 참 귀추가 주목됩니다. 그죠? 지금 현재 동시효과가 그죠? 보시면 골고루 현재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는데 자, 셀트리온이 차익 실현 한번 하고 다시 들어간 부분이 여기 저241 지지권이고 밑에 이평선들 다 있어요. 조금 출렁하더라도 추가로 하락만 하지 않는다면 17만 권만 무너뜨리지 않는다면 크게 무리 없다 생각하고 있고요. 반등 나온다면 충분히 또 잘 대응할 수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도 좀긴 흐름으로 중장기 투자한다 생각하면 별 무리 없다. 일단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제약이 좀 간들간들합니다. 여기서 반드시 좀 지켜내야 되는데요. 혼자만의 악재는 아닌 듯 하니까 다들 한번 지켜보죠. 시장 상황. 시장 출발했습니다. 민안영님이 혹시 우리 써니님이에요? 맞다, 맞다. 맞다, 1번. 아니다, 2번. 자, 어저께 중장기 포트는 대폭 축소하라 의견도 드렸고, 그죠? 단기성으로 들어간 삼성전자는 굳이 도망치듯이 던질 필요 없고, 밑에서 사 들어간 이 중기 물량은 유료 채팅방에서도 고지를 했죠. 대폭 줄여라, 그죠? 그렇게 말씀드렸고, 카카오도 좀 챙겨 나가라 말씀드렸고, 어저께 좀 챙겼다 그랬고, 나머지 좀 들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대표 선수가 되게 바쁘대요.
자, 시장 마이너스 1.36% 코스피 하락 출발했고요. 코스닥 1.18% 하락 출발했습니다. 자, 60일 하회를 했습니다만 추세선을 이렇게 꺼보면요. 여기 추세선 꺼보면 일단 추세선에 지지를 받는 모습입니다. 현재. 자, 아까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이거예요. 여기서 밑으로 확 깨고 내려가지 않고 여기 상황처럼 양봉으로 말아 올리면서 60일을 돌파하면서 마무리되기를 기원해 봅니다. 그렇게 돼야만 돼요. 그렇게 해야만 빨리 추세 안으로 다시 회기가 편해요. 개파락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추가 하락하지 않고 끌어당기면서 끝내야 돼요. 자, 도망치듯이 던질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미리미리 줄여놨어야 됩니다. 미리미리. 자, 외국인이 일단은 현금을 플러스 들어온 상황. 자, 만약에 현금을 많이 가지고 계신다면, 그동안 주도주분들 못 주워 담았다면, 이제 조정을 받는 주도주들은 오늘 말고요, 나중에 시장 상황 봐서 반등을 강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중국 개장상을 봐야 돼요. 중국 개장상을 최근에 상당히 시장이 많이 반영을 하고 있으니까, 중국 개장상을 보고 주도주 군들 편입할 수 있는 좋은 기회도 됩니다. 자, 셀트리온 0.84% 하락. 감내할 만 하고요. 전일 저점 정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셀트리온 제약도 전일 저점 훼손하지 않고 물론 반등하는 부분 다 토해냈습니다만 시장 반등 나온다면 같이 올라올 거기 때문에 별로 문제 없다 생각하고 있고, 삼성전자는 조금 긴 안목으로 들어가면 별 문제 없다 생각합니다. 자,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필두로 한 IT 전기전자 하락 출발. 그리고 조선주. 굳이 열거하지 않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모든 섹터 하락. 다만, 공기, 청정기, 미세먼지, 이런 부분이 아무래도, 그죠? 마스크하고 뭐 이런 축에 아류 정도는 되지 않겠습니까? 집안에, 그죠? 오택도 어저께 강하게 갔던 걸 일단 봤는데, 나머지는 굳이 동그라미 칠 필요 없이 전부 골고루 하락입니다.
자, 일단 빠르게 들어올리고 있습니다. 빠르게 들어올리고 있어요. 양호. 이렇게 돼야 돼요. 양호. 최대한 끌어당길 수 있을 만큼 최대한 끌어당기는지 여부 봐야 됩니다. 자, 외국인이 매수가 들어오는 이유 중에 하나만 말씀드리자면, 야, 오늘 시장거래 안 좋은데 외국인이 왜 들어와?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환율 때문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와, 환율 1200원 넘었어. 1200원대에서는 여기 계속 외국인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들어가면 찾아보십시오. 나중에 시간 내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1200원대는 외국인 매수가 통계적으로 들어오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통계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금융위기 때 빼고는 1250원을 우리나라가 올라간 적이 없어요. 일단 외국인이 환창이 노리고 또 설주했던 부분 다시 들어오는 상황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환율도 조금 안정권을 다시 찾아가야 되고 외국인 매수세 계속 좀 유입되면 좋겠는데 환율이 심상치 않아요. 지금 달러를 못 바꾸고 있습니다. 미리 여기서 바꿔놓은 건 좋은데 추가로 지금 자금 투입해서 그죠? 크루드오일 매매를 하려고 하는데 달러가 너무 비싸가지고 돈 엄청 손해보고 환율 손해보고 바꿔야 되기 때문에 지금 안 바꿉니다. 더 기다립니다. 일단. 근데 일부는 바꿀까 생각 중입니다. 전자금은 안 바꾸더라도. 왜? 환율 차익, 환차손 보는 것보다 수익 내는 게 훨씬 클수 있으니, 그건 고려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빠르게 반등 시도. 자, 코스닥을 두 개나 갖고 있거든요. 셀트리온 제약하고, 그죠? KMW 갖고 있기 때문에 코스닥이 빨리 반등해야 돼요. 그죠? 코스피는 삼성전자 셀트리온. 은꽁님, 크게 불안하십니까? 뭐 갑자기 잡주처럼 10% 빠지고 예전에 질문하셨던 종목처럼 한가 맞고 종목이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량주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죠? 지금 온통 시장에서는 그죠? 마스크 관련주들 뭐 대박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그건 잘하는 사람, 이런 데서 잘하는 사람의 이야기고 꼭다리에서 물려 그냥 박살난 사람도 천지예요. 뭣도 모르고 들어가서 그죠? 이 불나방 것 같이 여기 그죠? 뉴스에서 뭐 마스크 날라간다 하니까 뭐뚝 들어가면 빠지면 그냥 대책이 없어요. 그냥 바로 끝입니다. 바로 끝. 그죠? 그런 테마주 잘 해낼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런 것보다 안정적으로 대형 우량주 시장 안 좋을 땐 조금 어쩔 수 없고 시장이 반등하고 할때 같이 시장 상승할 때 같이 수익 챙겨 나가고 손실은 최소화, 수익은 극대화. 그 전략이 훨씬 낫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셀트리온 빠르게 반등합니다. 0.28% 하락으로 여기 지지권에서 양봉 빡세면 무리 없어요. 삼성전자 초강세는 무너졌습니다. 그죠? 셀트리온 어제도 살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보합인금까지 땡겨 올려요. 양호. 자, 사고 싶은 사람 셀트리온 한번더 의견 드릴게요. 살수 있습니다. 178,500원. 어저께 18만 원에 말씀드렸거든요. 분할 매수 들어갔다면 이제 한 17만 9천원 초반이죠. 분할합니다. 분할. 한번 어저께 샀고 오늘 샀고 그죠? 우린 다 사가 있습니다. 어저께 추천 드렸기 때문에 후속 조치합니다. 내모르겠다 안 해요. 맨날 보이던 선수들이 좀안 보이네. 그죠? 야간 방송 며칠 안 해서 그렇습니까? 바빠서 못 들을 수도 있죠. 그죠? 자, 외국인 현수물 다시 계속 매수세 늘어나가고 있습니다. 일단 양호. 최악의 상황은 현재 피하고 있어요.
셀트리온 제약도 그죠? 지킬 선은 지키고 있습니다. 자, KMW도 60일 여기 훼손하지 않는다면 크게 무리 없고, 추가로 이 흐름을 한번 보십시오. 추가로 크게 빠지기보다는 박스권은 가능하다 그랬습니다. 박스권. 그럼 지금 현재는 박스권 하단에 가깝습니다. 한번 더 치고 내려간다면 뭐 48,000원권까지도 밀릴 수 있겠으나 시장이 안정 찾으면 바로 들어 올릴 겁니다. 별로 걱정 안 하고 있어요. 자, 좋아요 한번 눌러 주십시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아침 8시 50분부터 펑크 낸적 없습니다. 고지하고 한번안한적 있습니다. 야간 방송 수시라고 분명히 고지해 드렸습니다. 야간 방송이 픽스 아니에요. 변명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지킬 수 있는 약속만 하기 때문에 야간 방송 두 번째 줄에 세 번째 줄에 수시 돼 있죠. 수시. 고정 아닙니다. 월요일 금에서 금요일까지 오전 8시 50분. 이거 딱 고정. 말씀해놨기 때문에 한 번도 안 어겼어. 자, KH, 바텍 이런 종목이 딱 전고점 인근에 오니까 잽싸게 들어올리네요. 그죠? 아까 말씀드린 게 그런 겁니다. 이 현대차 이것도 지금 좀 사놓고 싶은데, 공장 중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조금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서, 이 종목의 차트만 봐서는 참 살만한 종목인데, 좀 주저되고 있습니다. 그죠? 여기서 사 말씀도 드리긴 했습니다만, 그죠? 요, 디스코. 여기 그냥 박아놓고, 중장기 정도는 별 무리 없다. 진짜 말 그대로 중장기, 그죠?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적금 대신에 현대차 사는 건별 무리 없다 생각하고 있는데, 그죠? 지금 신세계, 호텔신라 내지는 LG생활건강 이런 중국 소비 면세점 화장품 반등하다가 어저께 좀 많이 밀렸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지켜볼 필요 있다. 뭐 급하지 않다. 다른 거살거 천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살거 진짜 없는 것 같으면 현대차 강력하게 말씀도 드릴 수 있는데 이거 봐라 안 빠지잖아, 잘. 그죠? 12만 7천 여기 딱 노린다고 이게 딱줄딱 치놨거든. 근데 순위를 좀 미루겠습니다. 시장도 별로고 그냥 좀 지켜보는 정도. 아, 여기 지지하구나, 지지하구나. 그럼 다음에 조금 더 높게 주더라도 코로나 사태가 조금 진정되고 난 다음에 현대차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고 3월달 이후나 아니면 아주 일부 종목 진짜 말 그대로 분할해서 축축축 사 들어가 가거나 그렇게 하고 싶은데, 요 오르다 선수는 직장인이고 나중에 이거 볼지 모르겠지만 여기 내려오면 대충 사놓으라. 그리고 좀 한번 들고 가봐라. 1년 후에 한번 봐라. 소액이기도 하니까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사야 될 때가 오긴 왔어요. 자,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뭐 1%대 정도 하락이니까 좀 많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적당히 왔다 갔다 강하게 수익은 당장은 못 나겠습니다만 시장 안정 찾으면 손실 안 봅니다. 손실 안 봐요. 그죠? 여기서 사 들어갔던 분은 수익이고 여기서 이제 사 들어간 분들 있는데 그분들 소폭 손실입니다. 나중에 올라타면 큰 시장의 흐름상 삼성전자가 그죠? 지금 여러분 너무 잘 알다시피 갤럭시 G 플립 그리고 S20 이런 부분이 핸드폰 부분에서 사실 애플하고 상당한 경쟁 관계에 있는데, 그죠? 애플이 중국 공장에서 흔들흔들 한다면 삼성전자가 또 수혜를 받을 수도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삼성전자가 핸드폰에서는 거의 그죠? 전 세계에서 완투를 달리니까 충분히 한번 투자해 볼 만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반도체 뭐 말할 것도 없고요. 5G망, 아, 더 느려야 된다면, 그죠? 5G 기지국도 물론 그렇습니다만, 자, 퀄컴 모뎀 안에 들어가는 반도체 칩 수요 늘어나고 이런 부분들 삼성전자는 들어가 볼만 하다 생각하고, 카카오 와우 안 죽어 더 가. 자회사 코인 자회사 그라운드 X를 그죠? 카카오 안에서 코인이 거래될 수 있도록 주고받고 할 수 있도록 곧 실시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카카오 강세 보입니다. 그죠? 한번 늘려주면 다시 담을 텐데, 그죠? 여기처럼 잘 가네. 왜 디스코 현대차 들어갔단 말이야? 적당히 들고 와봐. 희망이 더 왔고. 자, 시장이 빠르게 반등하고 있습니다. 양호 쫄아서 던질 필요 없다 그랬습니다. 분명히 야 큰일 났어요. 다 던져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 안 했죠. 분명히. 자, 미국 시장 살짝 반등하고 있고 선물입니다. 할 필요도 없어요. 자, 유가는 여기가 바닥이다 말씀드렸고 강하게 올라옵니다. 자, 금 선물 고가 갱신하고 있어요. 그냥 그 이야기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한 잡주 안 들고 있다면 그냥 핸드폰 꺼도 된다. 핸드폰 끄도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고 있으면 오히려 틀려요. 그죠? 시장이 막 흔들흔들하고 뉴스 보고 이러면 오히려 흔들립니다. 샬라님이 그렇게 이야기했어. 어저께.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플러스 나고 나니 마음이 흔들립니다. 증권 앱을 지워버렸습니다. 몇 달 후에 주총 이후에 다시 열어보려 합니다. 물론 뭐 그것도 본인은 중장기 위주로 가니까, 그죠? 그것도 나쁘진 않아요. 나쁘진 않은데 여기 연봉 떨어지면 던지라고 제가 분명히 이야기했거든. 5천원이면 65,000원 단가니까 한 8% 정도 수익 나는 거 아닙니까? 적당히 끊고 푹 쳐지면 다시 사놓고 이렇게 하면 더 잘하는 건데 그게 안 되나 봅니다. 그죠? 잘 못하겠다 그런 이야기도 했어요. 그렇게 이 뽀이 보이는 자리 아닙니까? 이거 음봉 5일선 깨는 음봉, 그죠? 매도 시그널입니다. 한방에 이게 7만 위로 올라간다? 모르겠습니다.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셀트리온 외국계 매수세 들어오고 최근에 수급 괜찮아요. 11일 정도 올랐고 다음 주 초 정도까지 조정 적당히 받으면 별 무리 없다. 그렇게 날짜도 말씀드렸어요. 못 들었던 분들 위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자, 희한하게 사이클도 어느 정도 매치돼요. 자, 11일이죠. 그죠? 여기 12일입니다. 하루 차이에요. 여기 하루 더 해도 돼. 약간 고점이니까 상관없어. 날짜 사이클이 얼추 맞아 떨어집니다. 동기간 법칙 있죠? 그러면 한 5일 6일 정도부터 반등하면 한 5, 6일 정도는 조정받아도 별로 이상할 게 없어요. 그죠? 4일째 조정입니다. 다음 주 초라 그랬어요. 다음 주 월요일날 5일, 그 다음 화요일 6일, 한 5, 6일쯤에 여기 안 무너뜨리고 잘 버티고 있다 뿡 띄우면 양호.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다. 1번 눌러 예야. 쫄면서 던질 필요 없어요. 위에서 잘 끊어먹고 나왔습니다. 다시 사놨어요. 그죠? 손수권 매매죠. 그죠? 그냥 가만 들고 있으면 그대로 그냥 꼬꾸라지는 거, 먹은 거 다 토하는데 안 그랬다 이겁니다. 고점에서 잘 끊어먹고 밑에서 덜 올리는 거 보고 다시 사놨다 이겁니다. 물론 다시 사는 건 좀 물렸어요. 한 4천원 물렸네. 그죠? 그래도 풀었습니다. 여기서 한 7% 이상 먹었고요. 그죠? 2% 넘어가지 않습니까? 조금. 더 쳐져도 이번 셀트리온의 매매에서 마이너스 나기보다는 플러스로 잘 빠져나올 수 있다 이겁니다. 그것을 잘 했으면 좋겠다고 의견 드리는 게 아까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샬라님에게 제시했던 전략입니다. 위에 여기서 음봉 떨어지면 청겼다가 밑에 내려오면 다시 사노. 그죠?
그걸 잘 해내면 좋은데, 여기 보십시오. 여기도 10일 올라갔다 6일 조정받고 다시 올라가죠. 여기까지. 그죠? 다시 여기까지 올라오면 또못 간다 싶으면 또 끊어 먹으면 또 먹고 또 챙겨 먹는 겁니다. 그렇게 할 거예요. 참고를 하십시오. 전략을 딱 세워놓고 그대로 실천합니다. 그대로. 그죠? 자, 삼성전자도 양봉 시연하고 있고. 자, 셀트리온 제약도 외국인 매수세, 팽팽한 상황이고. 자, 여기, 그죠? 이렇게 하락 추세 돌려내면 잘안 무너져요. 실적도 잘 나왔지 않습니까? 그죠? 고덱스 간장 치료제, 우루사를, 제꼈어요. 좀 저렴하네. 자, 헬릭 스미스, 하라고 그랬습니까? 하라고 그랬냐고요.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되면서 그냥 확 꼬꾸라지고요. 그죠? 신라젠 이거 지지부진해요. 갖고 계신 분들한테는 상당히 마음 아픈 이야기입니다만, 가지고 계시면 빨리빨리 청산하는 게 훨씬 낫다 생각합니다. 그죠? 점하한가 여기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팩사백이라든지 약물 혼용, 그죠? 임상실험 실패, 헬릭스미스 이런 부분들 못 벗어나요. 그죠? 자일간 종목 하나 있습니다. 셀리버리, 그죠? 기술 이전 계약 계속 타진 들어오고 있다. 셀리버리 여기를 안 무너뜨리고 올라타니까 괜찮은 흐름이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올라가네. 이거 셀리버리 안 좋으니까 던져라 그랬습니까? 그런 이야기 안 했을걸요. 올라타니까 다시 추세 복귀 20일 올라타니까 양호. 잘 가네요. ABL 바이오 이거 던져야 된다고 이야기 많이 하고 있습니다. 조금 반등했네. 그죠? 잘못 가죠. 이것도 추세 무너졌습니다. 강하게. 자, 바이오 핫셉은 최근에 안 했기 때문에 그냥 가볍게 한번 챙겨봅니다. HLB는 잘 갔습니까? 잘못 갔어요. 말씀드렸던 분석이 크게 안 틀리고 있다 이겁니다. 적어도 박살 날건 많이 막아드렸어. 헬릭스미스, 신라젠. 저 닥터케 이야기 듣고 안 들어갔다면, 들어가 있는 분들, 아이고, 줄여야 되겠다. 시원찮다 하니.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그죠? 큰 도움 됐습니까? 틀렸어요? 셀트리온 오늘도 살수 있다네. 말씀드렸습니다. 자, KMW도 60일 인근에서 지지받는 모습. 스마일님, 혹시 듣고 계십니까? 아, 6만원 참, 그죠? 좀 아까워요, 그죠? 6만원에서 한번 딱좀 챙겨 먹고, 다시 하고 이러면 좋았는데, 그 부분 좀 아쉬워요. 더잘갈줄 알았지, 그죠? 한번 치고 가면 잘 가거든요. 다시 원위치 내려와 버렸습니다. 시장만 안 흔들렸으면 부담을 못 챙기고 던지고 하기에는 너무 많이 토해내니까, 그죠? 추세가 완전 무너진 것도 아니니까 홀딩 의견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여기서 시장만 조금만 받쳐줬으면 위로 더 치고 가는 건데 좀 아쉬워요. 그러나 들고 가볼 만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랍니까? 강하게 갭 상승하면 푹 밀어버리고, 갭 하락 강하게 했는데 푹 들어올립니다. 선물 옵션. 치열하게 공방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포트폴리오 뭐 1% 이내 조정인데 뭐꼭 감내할 만하죠. 10%짜리 마이너스가 있습니까? 뭐 7%, 8% 마이너스가 있습니까?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냥 들어가면 됩니다. 보십시오. 1% 비만이 하나, 셀티는 제약 하나 1% 넘었어요. 뭐, 걱정할 거 없다 생각합니다. 자, 힌트 하나만 드릴게요. 힌트 하나만. 시장이 하락하다가 아까 거의 다 팔했거든요. 거의 다 팔했는데 붉은 게 스스스 들어오죠. 그게가 강세 섹터입니다. 너무 간단하게 이야기했나? 여기 화장품 계통으로 빨갛게 일단 돌아서네. 게임 계통, 그죠? 요새 밖을 안 나가니까. 게임 많이 한다 뭐 이런 이야기 있습니다. 폐기물 그죠? 요쪽이 빠르게 좀 돌아서는 그런 모습입니다. 일단 여기 상단은 면세점하고 그죠? 좀 고가권에 있는 화장품. 여기는 비교적 가벼운 화장품 단위거든요. 자, 업종 내에서 이렇게 좀 엇갈림이 있는데 식격탄 맞는 부분인 화장품 계통이 좀 돌아선다는 것은 한번 의미가 있다. 이렇게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네요. 이렇게 힌트를 찾으면 돼요. 아, 어디가 빨리빨리 돌아서는가. 그죠? 5G도 비교적 붉은 거 이제 보이기 시작하면서 돌아서려고 하고 있고, 휴대폰 부품도 슬 돌아서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잘 파악해야 돼요. 아, 저기가 강세구나. 시장은 저기를 주목하고 있는가 보다. 이렇게 딱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방송에 이틀째 노란 딱지가 자꾸 붙던데 왜 노란 딱지가 붙죠? 노란 딱지란 게 광고 잘안 붙는다 이거거든요. 뭐 잘못한 거 없는데 욕도 안 했는데 이틀 동안 욕도 안 했고 뭐 이상한 이야기 안 했는데 노란 딱지가 또 붙었어요. 안 붙어봐야 하루에 2천 원 정도밖에 광고 수입 안 올라옵니다만 기분상 그렇지 않습니까? 열심히 방송했는데 광고 부적격 딱 붙으니까 짜증나지 않습니까? 자, 음악 한곡 들으면서 잠시 지켜봅니다.
뉴스도 다 노란 딱지 붙어야지, 그러면. 붙었는지 안 붙었는지 모르겠지만. 자, 오늘은, 시장 관망해야 됩니다. 급하게 뭐 사들어가고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미국이 한번더 추가로 하락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금 미국이 푹 깨고 내려가면 흔들림 또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자, 그래서 뭐 강하게 매수하기보다는 조금 더 지켜보고 가지고 있는 거잘 지키는 그런 전략 필요하다 생각하고 있고요. 중국이 중요해요. 10시 반에 중국이 도치고 가면요, 우리나라도 같이 아마 반등할 가능성 높다 생각합니다. 환율 꼭다리에서 조금 내려오고 있고요. 자, 일단 바라는 대로 가고 있습니다. 양봉 시연하고 있죠. 자, 저항권 임박했습니다. 2186. 여기 저항이기 때문에, 어저께 저점 부위이기 때문에 여기 가서 튕겨 내려올 가능성 좀 있는데, 여기서 가볍게 숨고르기 하고 한번더 치고 가야 돼요. 그죠? 마찬가지. 코스닥은 지금 전일 저점 부위에서 지금 한번 살짝 밀리죠. 이런 상황 나올 수 있다 이겁니다. 조금 더 내리자면 전일 저점이 여기지 않습니까? 자, 저점을 돌파 시도 넣으면서 그래도 여기 저점 구간 됩니다. 여기 이평선 5분봉에 저항권 오니까 밀리죠.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다만 강하게 반등했으니 밀릴 땐 가볍게 버텨내고, 10시 반 돼서 중국이 괜찮다, 중국이 의외로 상승한다 이러면 다시 추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좀 지켜봐야 돼요. 자, 외국인이 1200원대 매수세 들어온다. 한번더 확인되고 있는 상황이고, 선물을 강하게 땡기고 있습니다. 2700, 2900개 강하게 땡기니 현재 노 프라브럼. 자, 이것도 자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분기에 미결제 이런 거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그죠? 3개월 동안의 누적 포지션이 대체적으로 25,000개에서 3만개입니다. 상승이든 하락이든. 자, 여기 25,000개, 26,000개 정도 탑을 찍고 쭉 밀었어요. 자, 여기 26,000개 인근에서 들어올리려는 시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계속 하방으로 포지션 잡았지 않습니까? 선물을. 이제 적당히 또 내려왔으니까 좀 줍줍줍 하겠다 그런 의지도 보여요. 세게 들어 올리기보다는, 그죠? 뒤차 타는 애들한테 여기 있네. 선물 오늘도 매도 나옵니다. 개인 1200개. 밑으로 빠진다고? 매도 때리고 싶냐? 오케이, 오케이. 나 위에서 매도 해놓은 거 너한테 넘겨줄게. 슬슬슬슬 넘겨주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셀트리온 플러스 전환입니다. 아까 살수 있다 했습니다. 17만 8,500원 올라갑니다. 일단 양호. 자, 이 눌림목 구간이거든요, 셀트리온. 모양 이쁘지 않습니까? 딱 지지권에서 지금 올라가거든요. 자, 한번 챙겨 먹고 한번 더 챙겨 먹읍시다. 그죠? 낙폭 좀 피해내고 한번 더 챙겨 먹읍시다. 예이야. 수급이 나쁘지 않다 그랬습니다. 기관 외국인이 들어와요. 그죠? 공매도 쇼크브릭 물량도 상당히 있다 생각하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비교적 조정권입니다. 그와 반대로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차익 실현한다면 큰 포트폴리오 안에서, 그죠? 외국인들은 하루 이틀 매매할 거 아니거든요. 포트폴리오 안에 바이오 섹터는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차익 실현하고 셀트리온 쪽으로 수급이 몰릴 가능성 높다. 일단 안 틀리고 있어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한번 볼까요? 그렇죠? 여기 인근부터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조정받을 것이고, 셀트리온 올라갈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죠?
올라갔다 좀 밀렸습니다만 추가로 더 올라가고 쌈바가 조금 주춤하면 그 의견도 틀리지 않는 거 아닙니까? 그죠? 아, 이거 뭐야? KMW도 플러스 돌아선다. 예야. 시장 둘다 마이너스입니다. 시장 둘다 마이너스예요, 여러분들. 근데 플러스로 가장 빨리 돌아서네. 자, 시장 마이너스 0.62, 마이너스 0.45인데 플러스 돌았습니다. 할 만한 자리에서 들어갔다 이겁니다. 할 만한 자리에서. 어저께 매수 의견 드렸습니다. 5만 5천 얼마입니까? 봐야 되겠다. 다 적어놨어. 55,800원에 의견 드렸습니다. 400원 빠졌어요. 시장이 난리가 났는데. 그죠? 올라가면 플러스예요. 외국계 매수세 들어오네. 그죠? 여기도 슬슬 들어오죠, 이제. 그죠? 딱 지지권에서 양봉, 양호. 나머지도 1% 미만 하락입니다. 자, 셀트리온 제약도 반등 시도 나오죠. 외국계 매수 우위입니다. 최근에 수급이 조금 잡혀요, 그래도. 그죠? 실적 나쁘게 안 나왔는데, 뭐. 그죠? 상승하고 초입인데, 반등, 조정받고 다시 갈수 있는 모양인데, 뭐. 그죠? 야, 참 짜릿함을 느낍니다. 진짜 짜릿함을 느껴. 시장이 그렇게 안 좋은데 여기 세 개가 다 플러스 될것 같아. 지금 현재 플러스 되기 1보 직전 세개 다. 두 개는 플러스. 표고 조금만 있으면 플러스 될것 같고. 제대로 포트폴리오 꾸려가고 있는 겁니다. 제대로. 삼성전자는 걱정도 안 한다 그랬습니다. 자, 유료 회원 모집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변동성 극심합니다. 혼자 사시기 힘드신 분들, 진정으로, 진심으로, 그죠? 얄팍하지 않고, 그죠? 회원들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저는 최선을 다하고 있고, 여러분들, 코치로서, 손색 없다. 그렇게 자부심 갖고 있습니다. 같이 하실 분 같이 하십시오. 방송 안내 보시면요. 방송 안내 보시면, 링크 걸려 있습니다. 다음 카페 있고, 그 다음에 개인 톡도 있으니까 궁금하신 거 회원 가입에 대해서 물어보시면 되고요. 최근에 손실이 거의 없어요. 그죠? 최근에 손실이 거의 없습니다. 수익 부분 확인하고 싶으시면 여기 들어가셔서 한번 챙겨보십시오. 자, 어저께도 카카오 일부 차익 실현 8%, 그죠? 셀트리온, 그죠? 하이트진로, 셀트리온, SKC 코롬PI 5%, 삼성 SDI, 삼성 SDI 포스코 케미칼, 7% 5% 그죠? 카카오 11%. 자, 들어가셔서 확인해 보시고 같이 하고 싶다 생각하시면 투자를 하셔야 된다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선택을 기다리겠습니다. KMW 1.8% 간다. 예야. 와우. 이거 한번 비치면 날라댕겨요. KMW. 셀트리온 반등하고 있고요. 셀트리온 제약 양호고. 자, 시장이 그죠? 외국인이 현선물에서 강력하게 현재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죠? 선물을 3,180개로 아 좀처럼 안 줄이고 땡겨 올리고요. 그죠? 여기 저항권을 코스닥은 돌파 시도 나오고 있습니다. 강하게 조금 밀리는 듯하다 그대로 끌어당깁니다. 자, 바라기로는 기관이 같이 좀 매수해주면 좋은데, 아, 위에서 좀 팔아먹은 거 인정한다 이거지. 위에서 좀 팔아먹은 거. 여기서 시장을 죽여놓으면 자기들도 좋습니까? 같이 좀 사서 좀 안정권으로 좀 들어줘야 되는데, 같이 팔고 있습니다. 참. 아휴, 참. 그죠? 자, 코스피는 300억 규모로 프로그램 매수세 유입되고 있고요. 선물이 강하게 올라오니까, 그죠? 선물이 강하게 올라온다는 것은 선물이 비싸다는 뜻이거든요. 선물을 던지고 현물을 매수하는 프로그램 매수세가 들어온 차익 거래가 발생되는 겁니다. 코스닥도 100억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기계도 사주면 양호죠. 그죠? 자, 10시 반에 중국만 휘청거리지 않고 적당히만 버텨주면 추가 상승한다든지 한다면 양호해, 양호. 자, 우리 꽁이님 단가 한번 보자. KMW 400원 밑에네. 400원 밑에. 1%도 마이너스 아니야. 올라가면 플러스입니다. 셀제 600원 마이너스네. 그죠? 충분히 올라갈 수 있어요. 셀트리온 그죠? 일일이 다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시장이 그렇게 박살나고 그렇게 흔들리는데도 앞에 착착착착착 챙겨 먹어오면서 마이너스 없이 큰 마이너스 없이 조금만 올라가면 다시 수익권으로 접어든다 이거지. 종목 선택 나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자, 미국 선물도 일단 추가 하락하지는 않고 다시 조금 끌어당기는 상황.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장이 미국에서 코로나에 대한 부분 때문에 조금 출렁거렸습니다만 야간 스몰옵션 시장에서 1.4% 이상 크게 빠졌는데 그 낙폭을 스트레이트로 다시 반등 시도 아주 강하게 현재까지 상황 바람직한 상황으로 코스닥은 더 바람직해요. 자, 여기 지지권 이탈하지 않고 그대로 끌어당겼기 때문에 코스닥 더 양호하고요. 코스피는 60일 올라타면서 마무리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는지 잘 챙겨보시고요. 외국인이 환율 1200원단에서는 매수 들어온다는 것한번더 확인됐고요. 선물을 강하게 끌어당기면서 현재 누적 포지션이 26,000계약 정도 매도 포지션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슬슬슬슬 줄여나가려는 환매수 들어오면서 시장 반등 시도 나오고 있다. 미국 선물 장 초반 좀 강하게 빠졌던 부분 반등 시도 나오니 같이 우리나라도 반등한다. 자, 나중에 10시 반에 중국 상황 잘 한번 지켜보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주말인데요. 좀 원만하게 하락폭 많이 반등해내고 끝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구독 안 눌렀다면 구독 눌러주시고요. 뭐든 알림 설정 수신 설정해 놓으시면 야간에 방송할 때 시청하기 좋습니다. 희망 너무 기다리지 말고, 그지? 땡큐. 자,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실시간 채팅란 옆에 달러 표시 있죠? 닥터K 방송 도움 많이 됐다 생각하시면 자발적 후원도 가능하니까요. 후원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광고 건너뛰기 하면 아무 도움 안 됩니다. 광고 좀 봐주시고요. 주말간에 추천 방송 공부 좀 해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전 닥터K였습니다. 오늘 남은 시간도 즐거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이바이!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